우리가 몰랐던 귤피에 대해 알아보는 귤피의 재발견.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중국 신후이 지방 진피촌의 귤피 산업화 성공 사례를 봤습니다. 귤피 생산부터 가공, 보관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시켜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감귤의 고장인 우리 제주는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귤피에서 제주 감귤의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애월의 한 제다교육원, 올해 수확한 유기농 귤껍질로 귤피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덮음과 건조, 식힘 과정을 반복하는 구증구포 방식으로 차를 만들어내는데요. 오랜 정성 끝에 빛고운 귤피차가 완성됐습니다. 또 귤을 활용한 다양한 차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우리 제주에는 이 감귤 껍질 하면 그냥 한방에 진피로 이렇게 해주는 거 하고 뭐 말먹이나 뭐 이런 쪽에 그런 사료에 들어가는 이런 쪽만 쓰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한국의 허브차, 제주의 허브차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향과 맛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제주가 그렇게 뛰어난 걸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 못한다는 게 저는 너무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수한 효능을 가졌음에도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게 바로 귤피입니다. 제주에서 귤피는 기를 순환시키는 역할로 한의원에서 주로 쓰고 있는데요. 버려지는 대량의 귤피를 가축 사료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귤피 사료를 먹인 가축들의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성장은 느려져 경제성이 떨어진 겁니다. 제주 한의학연구원에서는 이런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면은 2015년도에 제주도 성인 비만율이 1위로 나왔어요. 2016년도는 강원도 다음으로 2위. 그래서 제주도의 비만율의 높은 그 심각성 때문에 저희가 좀 제주 지역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제주 한의학연구원은 제주 보건소와 함께 제주 도민을 대상으로 한의 공공 의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진피를 활용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한 시민을 만나봤습니다. 우연찮게 보건소 갔다가 신청하게 됐는데 일단 살이 빠지니까 좋죠.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체지방 검사했을 때 그 BMI가 확 줄어든 거는 느꼈어요. 몸이 가볍고 편안합니다. 진피를 활용한 항비만 프로그램을 통해 1년 만에 체중 감소량은 1.7배, 체지방 감소량은 7.7배나 증가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밖에도 연구 논문을 통해 진피의 항알러지, 항염증, 급성 역류성 식도염 개선 효과 등이 입증되고 피부 노화 예방 효과도 알려지며 화장품 등 다양한 연구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귤피의 놀라운 가능성을 알아본 마을도 있었는데요. 남원읍 신흥12에서는 마을 기업을 만들어 귤피 사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감귤 부산물의 고부가 가치에 주목해서 제2의 진피촌을 꿈꾸고 있는 건데요. 각종 그 수입 과일이 많이 있고 그리고 경쟁 과일이 있다 보니 기존의 생과 위주, 출하 위주의 생산에서는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산물에 대한 제2차의 부가가치를 노리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을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아주 역점에 두고 있습니다. 일반 감귤뿐 아니라 제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한라봉과 천혜향, 하귤 등 만감류의 껍질도 말려서 효능을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직면한 어려움도 많습니다. 굉장히 사실 이 귤피 가공을 해야 된다는 그 막연한 기대감이나 사명감 갖고만은 안 되잖아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얻고 이익을 창출을 하려고 그러면 생산의 문제만이 아닌 판로의 문제도 있고 그 판로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그 효능이 입증돼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그 조그만 마을에서는 하기가 힘들고. 귤피 가공부터 보관과 묵히는 방법 등 모든 게 정답이 없는 상황. 예전 중국 신후이 지역 농가의 현실과도 비슷합니다. 기대만큼이나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마을과 제주도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린 여기서 조금 색다른 귤을 만났습니다. 크기도 작고 울퉁불퉁하게 생긴 이 귤은 제주도에 자생하는 재배종 귤인 진귤인데요. 제주에서는 산물, 산귤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되었던 귀한 제주의 토종 귤 중 하나로 지금은 제주에서 몇몇 농가만이 진귤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 농가에서 재배되는 진귤은 전부 진피로 말려서 약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껍질이 다소 거칠고 향기와 신맛이 강한 진귤은 특히 진피로서의 효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졌는데요. 재배부터 말리고 관리하는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이어 30년째 진귤을 재배하고 있는 진장배 씨. 다른 농가들이 귤피 가격 하락으로 수확을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활용 가치에 대해 연구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 묵히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이 장마가 제주도는 장마가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6월 중순. 그 시점에 보관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게 조미 와요. 조미 이르면 가루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으면 아예 없어요. 그럼 이거 상품이 안 돼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진피의 효능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효능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늘 고민해온 진장배 씨.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진피의 판로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일 큰 시장은 서울 제기동이에요. 거기에도 가보고 영천에도 가보고 전국적으로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이거를 판로도 마찬가지 그리고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롭긴 해. 어쨌든 간에 돈을 만져야 이걸 유지할 수 있잖아요. 생활비가 안 나오는데. 귤피, 제주도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자원임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잘 만들어진 진피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식생활에 건강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귤피가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꽃피울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